여러분, 사실 어떤 것을 모두를 위해서 제보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무엇이 올바른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무슨 대접을 받을 것인가 너무나 뻔히 가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어렵게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한 걸음씩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제보자를 위해서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메이크업은 아까 낮에 스픽스에서 방송을 할때 되어 있었고요. 그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원래 11시에 방송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자료들 정리가 좀 늦어지고 해서 결국은 11시에 시작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2시가 되어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방송 굉장히 또 중요한 방송이고, 그리고 여러모로 의미 있는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 혼자서 공격받고 있는 더 탐사, 뭐온 동네에 그냥 마치 동네 북처럼 되어버린 그런 더 탐사에게 그래도 함께 이렇게 방송으로 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진짜 이 사태를 정확하게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 또 다른 그런 제보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또 다른 제보, 또 다른 제보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는 그 방송은 어쩌면 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방송을 할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송출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왜 그럴까요? 그 송출 상태가 항상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애를 먹였던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상당히 송출 상태가 좋네요. 오늘 방송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볼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갑자기 장용진 그 방송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예. 아, 그래요? 더탐사의 방송을 공격했나요, 또? 아이고, 참 답답하네요. 지금 솔직히, 그냥 원칙적인 측면에서, 더탐사의 보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더탐사처럼 용기를 낼수 있는 매체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젠다를 설정을 하잖아요. 조선일보가 내걸고 있는 그런 아젠다가 아닌 진보 진영의 이슈들을 갖다가 새롭게 정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힘이 어디에 있냐고요. 진정성에 있습니다. 진정성에 있고요. 그리고 정말 끝까지 문제가 하나 딱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붙들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데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들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취재에 있어서 우리 강진구 기자의 절대적인 도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따가 들려드리는 목소리에 우리에게 너무나 반가운 강진구 기자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참조하시면 이 취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설 말고 이제 1,000명도 동접자 1,000명이 넘었으니까
본격적인 얘기보따리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전제로 둬야 될 것, 바로 이겁니다. 조선일보가 갑자기 가짜뉴스를 퇴출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정우상 정치부장이 좌우 막론하고 모두가기를 시전했습니다. 극단적 진영 논리를 확산하기 때문에 그 극단 세력이 만들게 되면 정치권이 올라타서 그래서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옳은 말을 했어요. 너무나 옳은 말을. 소다미안 양아들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옳은 말 속에 어떤 뼈가 있는지를 봐야죠. 자, 가짜뉴스의 피해가 특정 개인과 집단을 넘어서 국가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고 있지만 가짜뉴스 생산과 유통업자들은 오히려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 이러면서 착! 공격하는 게 결국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죠. 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거짓으로 판명되고 있다. 가짜뉴스 중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누구 한 명이라도 죽음으로 몰아넣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청담동 술자리 게이트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헤집어서 그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만든 적이 있습니까? 예? 철저하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강자들의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작태에 대한 감시였고 그것이 실제로 일부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걸 통해서 사회가 경종을 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스스로 제거해 나가게끔 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문제제기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엊그저께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등학교 1학년생을 떠올려야 됩니다. 어떤 가짜뉴스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분노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탐사가 돈 벌었고 민주당 김우겸 의원이 돈 벌었다고 말합니다. 예, 지금 플레이보드를 보여드릴게요. 진짜 돈 버는 쇠리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찍찍하면서도 돈을 벌고 있는 이봉규 TV, 또 가세연. 가세연은 지금 여러 개로 나눠져 가지고 사방에서 더 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어마어마한 우익 유튜버들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갖다 퍼뜨리면서 그러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까? 그거는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일부 우파 유튜버도 여기 더 탐사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소년은 입소 등의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이러면서 확실하게 명토바가 가짜뉴스가 되어 있는 것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오늘도 조선일보는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유포했어요. 마치 김만배가 쌍방울과 이재명을 같이 엮어준 사람인 것처럼 가짜뉴스를 갖다 마구 유포하지 않았습니까? 은하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가짜뉴스로 돈을 벌고 또 누가 가짜뉴스로 민주주의를 공격하는가? 조선일보만한 인간 저 매체가 있는가? 우리는 강력하게 규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선일보가 사실은 첼리스트의 거짓말이라고 우리는 추정하는 첼리스트가 진술을 바꿨다는 그 내용, 그 바꾼 그 진술, 그리고 심지어는 마음속에 어떤 그 상처나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보자를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던 조선일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조선일보가 언제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죠. 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으로 판명나고 있다 정도밖에 얘기 못합니다. 더 이상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파고 들어가게 되면
청담동 술자리는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밝히게 됩니다.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첼리스트의 입으로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증언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지금 오마이뉴스에서 얘기했던 하모 그리고 지금 제보자 이 정도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않는 분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꾸미고 있는지 실제로 그 자리에 있어서 들었던 분들은 최근에 김성수 TV의 방송 이후에 제보자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중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와 조선일보는 한 팀이 돼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잘못 인정하고 정리하고 싶어 첼리스트가 입을 열었다 이러면서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가짜뉴스 드립은 12월 1일 윤석열의 입에서 떨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이 내용을 메시지를 공격할 수가 없고 있었던 술자리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완전히 부정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알리바이를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추방해야 되고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서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 어떤 그 규범을 자기네들끼리 도출해서 그걸로 자기를 거스르는 사람들을 패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장을 하자마자 조선일보가 이렇게 받아서 화답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가짜뉴스를 추방하기 위해서라도 제보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첼리스트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탐사가 부동산업자라고 신분을 속였다 그러잖아요. 거짓말인 게 밝혀졌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부동산업자라고 하는 말이 어뷰징한 기사들에 그대로 나오고 기사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뭐 정정하거나 혹은 기사를 내리거나 하는 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취재를 했다고 첼리스트는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 취재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 허위사실이 있죠? 만약에 본인이 얘기했던 청담동 술자리가 거짓이었다면 허위사실은 누가 유포한 겁니까? 첼리스트가 유포한 것이죠.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진보 쪽 사람들을 농락하는, 이용해 먹는다고 생각이 든다고 했는데 더탐사가 진보 쪽 사람들을 농락했습니까? 지금? 이용해 먹었나요? 더탐사는 계속 취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농락하고 이용해 먹는 건 누구일까요? 김의겸 의원과 김용민 의원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결국 처음 시작은 제보자를 공격하는 것처럼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끝에 민주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있겠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더탐사를 공격하는 자들이 다 공범이에요 사실은. 시사타파 공범입니다. 아닙니까? 시사타파의 비밀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드러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면 아, 왜 그랬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제보자가 반박하는 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면 아, 첼리스트가 왜 저랬을까 이해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첼리스트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죠. 첼리스트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건데 시사타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너무 그 사족을 많이 달아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본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 다 준비를 했지만 이미 지난 1 시리즈에서도 말씀드렸던 거라서 건너뛰고요. 자, 오늘 여덟 번째 반박입니다. 사생활 프레임으로
제보자가 첼리스트를 공격하고 있다. 실제로 이 제보를 한 이유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였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명백한 객관적 사실이 있어요. 이 사건을 사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사생활 프레임으로 몰아간 건 첼리스트가 먼저입니다. 최근에는 조선일보와 함께 사실까지 왜곡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자, 이 내용들이 지금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한 장 한 장씩 보여드릴게요. 아유, 내가 참 이런 부분에 약해요. 자, 사생활 프레임으로 먼저 공격한 것이 제보자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보자의 실명을 먼저 공개한 거 첼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와 함께 사실도 왜곡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변호사 소개해 주겠다는 게 그게 무슨 돈으로 회유를 한 겁니까? 민주당원이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첼리스트가 민주당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원인데 왜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런 사정을, 더군다나 만약에 나와서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공익 제보자가 되는데 그 정도 도움을 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돈으로 회유하는 게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저는 열린공감TV 구독자인데 조금 지켜주실 수는 없었나요? 하고 이걸 먼저 깐 게 언제예요? 이러면서 급히 이 사안이 마치 가정폭력의 문제인 것처럼 돌변했고, 그리고 제보자의 실명은 공개됐습니다. 오마이뉴스도 이 내용들을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뉴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보자가 교제 당시에 욕설을 자주 했고 A씨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리즈 1에서 보여드렸지만 제보자는 폭행을 했던 적이 쌍방 폭행이었던 태백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첫 번째 폭행, 세 번째 폭행은 전부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세 번째 폭행에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건 A씨가 자해를 하고 막 그랬던 상황들이 확인이 돼가지고 오히려 첼리스트를 보호관찰하는, 첼리스트를 보호관찰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11월 24일 날 첼리스트가 얘기했던 것은 거짓말인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지금 제보자가 사생활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로 끌어가면 안 된다. 공적 제보였고 나는 너를 해코지하려고 제보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이 자료가 많은데요. 그중에 일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너 안 좋게 하려고 녹취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좋게 생각하냐. 기자들한테 사생활에 대한 녹취 증거, 증언 입 밖에 꺼낸 적 단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세창이 자백 안 했으면 방송에 나오지 못했던 거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하수님, 선율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명박님도 또 해주셨네요. 소담이안 양하늘님도 도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은 네가 자꾸 남녀 사이의 문제로 인터뷰한 거나 접근하면 너만 더 궁지에 몰려. 이거로 접근하면 오히려 궁지에 몰린다라고 충고를 해주고 있잖아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어? 너 구독자 는 거 봐라. 응원하는 사람도 많고 이게 남녀 사이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밖으로 나오라고. 얼마나 너 찾는 공연에 팬들이 많이 생기겠느냐. 공연 자체가 더 늘어날 거다. 첼리스트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 전승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심이 안 느껴지십니까? 자, 그 다음에 너 무서워한다고 하는데 혹시 고발당해서 무서워하는 거라면 전혀 신경 쓰지 마라. 아무리 검찰에 해도 너 입건조차도 못한다. 네가 나랑 통화한 건 아무 죄도 안 된다. 맞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제보를 한 거는
남자친구,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남자친구잖아요, 제보자. 그리고 본인은 그냥 자기가 본 것을 증언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언론이든 정치인이건 무조건 네가 슈퍼 울트라 갑이치야. 지금 첼리스트하고 한번 인터뷰를 하고 싶어하는 언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굳이 TV조선과 인터뷰를 합니까? 보세요. 고민되고 무섭고 어찌할지 모르겠으면 나랑 상의해. 개인적인 감정은 나중에 표출하고 나도 개인적인 거 표출 안 할 테니까. 너 오륜교회 나가는 거 기자들이 아니까 웬만하면 교회 가지 마라. 걔들이 카메라부터 들이대니까. 다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 경찰 보호 받고 있으니까 무서우면 집으로 와. 이성희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전에 싸워가지고 서로 얼굴도 보기 싫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너 경찰 보호 받고 싶으면 지금 집으로 와라. 내가 보호해 줄게. 권익위원장이 전현희 민주당이야. 그러니 윤석열이 어떻게 못해. 그리고 폰으로 권익위에 공익제보자 등록해. 그럼 안전해. 다 알려주잖아요. 조성은이라고 있지. 윤석열 고발사주 고발하네. 걔가 공익제보자야. 페북 가봐. 하루 종일 윤석열 욕을 하는데도 아무도 못 건드려. 공익제보자니까. 그리고 뽀뽀라고 그 첼리스트가 애지중지하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를 나한테 맡겨라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제보자는요 뽀뽀한테 많이 물렸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볼 테니까 나한테 맡겨라. 다음 주 넘어가면 조중동 가세현 디스패치부터 네 사생활부터 다 조질 거다. 뻔한 수법 매진들 공격해서 네 말의 신빙성 떨어뜨리는데 항상 하는 수법이야. 나한테 전화 왔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실제로 처음에는 조선일보는 메신저를 공격했죠. 조선일보만 공격한 게 아니죠. 우익도 같이 공격했죠. 이따가 제가 잠깐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서정욱 변호사 대표적인 우익 패널 아닙니까? 엄청나게 공격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법적 조치 준비 중이신가요? 첼리스트님? 이해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자, 첼리스트 남자친구가 의처증이 있다고 하는 얘기 이미 지난 그 시간에 한번 그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서정욱 변호사가 룸살롱에서 일하는 술집 여자라고 비하하고 마담은 주사가 심해서 손님이 안 넣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막 하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술집에 처음에 나간다고 했었을 때 그럴 때 지금 제보자 같은 경우는요.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일을 갖다가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그 삶의 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그리고 그런 곳이라고는 몰랐다고 해요. 룸살롱도 아니라고 해요.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너무 오버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냥 남자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술을 마시는 그런 바 같은 카페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분에 거기에 가고 싶다면 일해라. 의처청 환자가 여기다 이런 사람을 내보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데서 만약에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제보자 같은 경우는 이런 한 장 건드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다 본인이 저축하고 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카드를 자기 카드를 줘서 일상적인 거를 다 쓰게 했었어요. 심지어는 집을 나갔던 8월 1일에도 그 카드를 갖고 나가셨어요. 첼리스트는. 그래서 쓰셨죠. 이게 서정욱이 첼리스트 최화의 그날의 진실이라고 하면서 코인팔이 하는 장면입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거기 뭐 갔던 친구한테서 들었다 어쩌고 하냐면 그 술집의 단골이래요. 그리고 그 술집이 룸사롱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방송을 신나게 떠들어서 그날 코인 좀 파셨더라고요. 첼리스트 남자친구가 의처증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막 공격을 하는데 그런 그 가게에서 일을 했던 거 말고도 이세창 총재를 알고 된 다음에 갑자기 필리핀에 세부 공연이 잡힙니다. 필리핀 세부 공연이 잡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노밍도 안 해놓고 가는데도 다 허락을 해요.
그리고 객실에 와이파이가 안 된다고 하면서 화상 전화를 안 하고 보이스톡을 합니다. 그래도 그냥 넘어가요. 그런 거 갖고 일일이 따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공연 사진이나 일행들 사진이 없어요. 공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첼로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 일종의 골프 여행을 간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술 먹고 마지막 날 객실에서 페이스톡이 드디어 왔는데 와이파이를 안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와이파이가 된다는 것을 입증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남자를 이제 비난을 하는 거, 그거를 달래줬다. 그러면 사진을 몇 개를 더 보죠. 이렇게 최아 씨는 자기가 공연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게 어떤 공연이든 그 공연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찍은 상태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야구 경기 식전 공연했다. 무엇보다 하늘이 너무 예뻐서 야외 공연 즐기고 왔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연을 했으면 자, 이렇게 공연 연습을 하고 있다. 이게 나오죠.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는 보세요. 뭐 포천에서 있었던 또 라운딩이나 이런 것들. 골프를 치는 모습은 있지만 자, 보세요. 여기는 문경에서 공연을 할때 이렇게 공연 사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공연 그 사진이 있고 이쪽에는 골프 대회를 했을 때그 골프를 치는 모습이 있죠. 이게 둘다 있어요. 이렇게 공연을 한 곳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료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은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난데없이 이제 명품 옷을 입고 있죠. 이제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보자는 내가 같이 살고 있을 때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인식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처증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만약에 의처증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이런 상황들이 가능이나 했을까? 그러니까 의처증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들을 자꾸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것은 큰 문제다.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방송도요. 저희들이 특정하게 그 첼리스트나 그런 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제보자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그치고 실제 원래의 본질에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점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녹취록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잘 나와야 될 텐데. 예. 녹취록을 들려드릴게요. 이거는 7월 19일 날 녹취가 되어 있는 건데요. 7월 19일 날 녹취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근데 이 녹취는 자신이 골프 관계자들한테 많은 협찬을 받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델로 할수 있게 해주겠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가고 있어. 아유, 오늘도 뭐 옷도 진짜 많이 받았어. 어디 받았어? 아니 받은 것도 받은 건데 집 주소 알려줘가지고 이게 보니까 어메이징 크루라고 엄청 비싼 브랜드네. 협찬 받았다고? 협찬을 받았는데 거의 오빠 뭐한200 정도 받았어. 200? 200이 뭐야? 자, 옷만 200 정도 받았다고. 200만 원?
아니 뭐 50만 원이라면 내버리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럼 뭐 사진 침 찍어주고? 어? 사진 찍어주고? 근데 운전 계속 해준대. 가격차는? 그러니까 나 주소 보내줬거든. 자기네가 신상 나올 때마다 나한테 보내주고, 근데 그거 만약에 라운딩 나가면 좀 찍어주고, 그렇게만 해주래. 근데 오늘은 내가 좀 찍어줬거든. 어디서 슬피는 골프장에서? 스크린에서 다 찍어줬어, 오늘. 그리고 채도. 근데 앞으로는 그냥 나가서 그 사진만 보내주면 되고, 뭐 인스타 이런 거 올릴 필요 없고. 그래서 알겠다고. 해준 거야? 근데 X발 얘기 좀 했거든. 그래서 모델이 없어? 내가 그랬거든. 근데 이거 해서 괜찮으면은 모델료도 내가 받아줄게 그러더라고. 왜냐면 생각보다 네가 핏이 되게 좋대. 그래서 이 사람들도 네가 첼리스트고 하고 우리가 지금 골프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림은 그리기 되게 좋대.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일단 협찬받는 걸로 가고 조금 괜찮을 때 이제 모델비도 받자고. 그래, 잘했어. 오늘 그럼 뭐 스크린 골프 치고 뭐 거기 스크린을 여기 양재동에서 잡은 게 걔네 스튜디오를 잡은 거야. 그래서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어. 아예 모델이 돼줬네. 모델을 다 해준 거지, 오늘. 옷도 몇벌 갈아입고. 옷을 한 15벌을 갈아입었어. 근데 얘네가 새 걸로 보내주겠다고 집주소 보내줬거든. 근데 뭐 이것저것 보내준다는데 내가 또 어울리는 옷이 있고 안 어울리는 옷이 있잖아.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 밥은 뭐 먹었어? 아니 밥도 그냥 거기서 그냥 대충 그 뭐야 깐쇼새우 이런 거 시켜가지고 중국집 있어서 대충 먹었는데 난 먹지도 않았어. 배고파. 아니. 근데 내가 왜냐면 먹으면은 옷이 이렇게 입었을 때배 나올까봐 아까 안 먹었거든 계속. 내 허리 사이즈가 너무 작다는 거야 내가. 얘네가 다 5호인데 내가 4살에 허리가. 사사. 내가 허리가 사사고 나는 힙이 좀 있잖아. 내 힙이 5호인데 허리가 사사라서 앞으로는 이거를 내 허리는 맞춰서 해야지 그냥 나오는 사이즈로는 안 된대. 그렇다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아니 뭐 맞춰주시면은 감사하고요. 근데 보통 나는 그냥 5호 있거든. 알았어. 나 금방 갈 거야.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신 것 같습니다. 도레미송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텍스트로도 이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말 엄선하고 정제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정황과 상황 그 구체적인 관계들을 갖다 좀알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한 겁니다. 여기에 의처증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지 누군가를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생활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있는 사이고요. 그래서 서로를 챙겨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옷을 상당히 협찬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들에도 아무런 의심이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처증이 있다라고 이렇게 몰아가니까 제보자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그 7월 30일, 이 문제의 7월 30일인데요. 이 7월 30일에 그 녹취록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7월 30일 같은 경우도 낮에 18호를 갖다 다 돌고 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공연을 갖다가 준비하고 이러고 있어 이런 얘기들을 갖다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들어보시죠. 아, 다쳤어? 아, 장난 아니야. 왜? 더워. 아이, 그럼 이런 날 누가 골 쳐? 중지하서. 어? 이런 날 누가 골 쳐? 아, 그치, 끝났어? 아, 지금 이제 끝나고. 18월 다 돌았어? 다 돌았지. 그 다 쳤어? 끝났네. 그 식사 그냥 안 하고 끝나고 여기서 또 뭐 그 아시는 분들이 뭐 준비해 주신다 그랬다고. 뭐 장어랑 무슨 뭐 아구탕이랑 뭐 그거 뭐 그거랑 해가지고 먹으러 거기 간다고. 어디? 뭐 그런 여기 선장 같은 데 막 있잖아. 그런데 수화사 찾고 거기 가서 밥 먹는데. 그 밥 먹고 이제 또 들어 쉬다가 저녁에 한 거야. 응. 상대가 보니까 장관이 됐겠지만. 장관을 하는데? 장관이 임명이 되겠어 보니까. 네. 무슨 장관? 뭔 장관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왜? 모르겠어. 그런 얘기를 들었어. 윤상현이는 뭔 얘기를 하는데? 아, 윤상현이 뭔 얘기를 하는 것보다 윤상현이 얘기하면서 그런 이렇게 지금 뭐 민주당이 알박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지는데 8월 안으로 다 정리될 거라고. 아, 방송통신위원장을 해야 하나 보네. 그런가 봐. 난 모르지. 장관이 아니라. 그건 모르는지 모르겠어. 위원장이겠지? 장이겠지. 뭐 그런 거겠지. 장관이 아니라. 방통위원장. 뭐 아무튼. 그거네. 그 지금. 그런가 봐. 대략 한 2분 10초 정도 되는 그런 녹취록을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뭐 남자친구인 제보자가 뭔가를 의심하고 추궁하고 이런 게 보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첼리스트 입장에서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만나고 있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야 라고 뭐랄까 좀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쇼클레이드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게 너무나 명백한 이 자료들이 다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처층으로 몰아간다? 그래서 메신저를 공격한다? 이런 프레임들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그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확인해 보십사, 객관적인 입장에서 확인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원래 박경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폭행을 했다 그랬는데 폭행을 했다는 그 증거가 안 나오고 오히려 보호 관찰을 받았던 그 첼리스트의 그 상황이 증거 자료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 보호 관찰 때문에 실제로는 특정한 공간을 떠나면 안 되는데 그 공간을 떠난 것도 나중에 이제 보호 관찰하고 있는 주체로부터
용인경찰서죠. 용인경찰서부터 이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첼리스트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장면도 녹취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있죠. 문자로. 실제로 서로가 사랑하다가 헤어지게 됐어요. 헤어지게 된 것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어요. 이 7월 30일 날 이렇게 다정하게 서로 통화를 하고 7월 31일 날 집에 들어와서 그래서 다시 또 격리를 한다고 나갑니다. 근데 격리를 할 때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나가요. 그러면서 영등포 병원이라고 하는데 홍천에 있다는 느낌들이 들죠.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1일 날 서로가 전화로 헤어지자 이렇게 상황이 되는데 그 이제 8월 1일 날 나갈 때 8월 1일 날 나갈 때 차를 몰고 노트북도 제보자의 노트북을 들고 그리고 심지어 제보자의 카드를 들고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자나 이런 게 좋게 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그냥 다 보여드리려고 한번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항의를 했는지 보십시오. 자, 이거는 이제 8월 8일 날 차를 돌려줬을 때 블랙박스가 꺼져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그것을 따지는 장면이고요. 야, 원래 뒤에 있어야 되는데 8월 1일. 자, 나 격리하러 가니까 도착해서 영상통화에 의심하지 좀 말고 그러니까 방 알아보고 나가. 그런 얘기를 갖다 하고 따지죠. 또 지금 핑계도 지금 약도 안 가져가고 약은 실제로 본인이 계속 먹어야 되는 그런 약입니다. 거기다가 차를 가져갔다. 그리고 강아지도 놓고 갔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강아지까지 놓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강아지 데려가고 차를 갖고 와라. 이렇게 문자를 놔두는 거 아닙니까? 이게 폭언인가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며칠 지나서 뽀뽀를 푼타라고 애견 카페 있습니다. 거기서 애견 훈련도 시켜주는 곳이에요. 그 애견 푼타, 뽀뽀 푼타로 보냈고 차 도난 신고했고 나는 여행 갈 테니까 비번 바꿔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차단을 먼저 한 게 첼리스트였고요. 그리고 카드로 이렇게 삽니다. 물건을. 제보자의 카드로 사요. 그러니까 이제 답을 하고 내가 낼 거고 9만원 담뱃값이었고 차 세금도 내줬다 이런 얘기들로 항변하면서 티격태격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티격태격하고 그리고 뭐 서로가 감정이 치달아 갑니다. 그리고 짐 빼겠다 이러면서 이혼을 통보를 하는 거죠. 자, 내가 무슨 빚졌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꽤 많은 금전적인 그런 도움을 또 제공했던 것도 뭐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언뜻만 봐도 이게 그 첼리스트한테 보냈던 금액들이죠. 다 자료가 있어요. 그냥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까기 시작하면 너무나 구차해지기 때문에 그냥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 확인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헤어진 이후에 여러 가지 사실들을 더 알게 됩니다. 제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지금 아까 녹취에서 여러분들이 들었겠지만 내내 첼리스트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직장인 골프협회 회장인 배모 씨가 여러 가지로 편의를 봐주고 있고 그리고 옷이라든가 골프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찬받을 수 있게 연결을 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도 들어졌지만 내가
지금 일이 잘 되면 나중에는 모델료를 받을 수 있고 지금은 그냥 사진만 찍어주는 그런 비용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강진구 기자가 이 부분을 팠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더탐사에서 지금 당장 방송할 내용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방송할 내용 계획이 사실상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할 때 사용을 하라고 그렇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 김성수 TV에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115번밖에 안 나와 있는데 115번 말고 114번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14번을 들어보시면 배모라고 하는 분은 자신이 해준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협찬 등등이 자기를 통해서 진행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상관없고 지금 이제 10분이라도 더 얘기하는데 차하고 저기 뭐야 10월 제가 저하고 통화하고 난 뒤에 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 도대체 그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하고 되는지 나한테 이런 전화가 오냐라고 그때 항의를 하셨었다고 네, 했어요. 뭐라고 그러던가요 차가 그 남자친구가 자기랑 헤어지면서 뭐 스토커 짓을 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 거다. 오빠 신경 쓰지 말아라. 확실해 했더니 아 신경 쓰지 말라고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 그러면 왜그 저기 내가 무슨 뭐 이세창 뭐 이상한 사람들 만난다라고 하는 얘기 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러고 물어볼 이유도 없는 게 내가 그 사람을 만날 거고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없어. 왜냐면 그 사람 자체를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이 기자란 분이 전화 와가지고 제가를 저기 골프 협회 이사로 그 저기 임명한 것은 그러니까 원래 저 골프 협회 회장은 언제 되신 거예요? 2018년이요. 2018년 말, 2019년 말, 그리고 최하가 이사가 된건 언제예요? 얼마 안 돼요. 6월달 그때 아니에요? 올 5월이나 6월이나 그렇죠? 5월인가 5월인가 그래서 원하는 게 이제 그 행사 때그저 뭐지 공연도 좀 하고 오케이 어차피 우리가 하게 되면 있을 수 있는 거다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장은 뭐 관리비 있거나 뭐 이거는 뭐 지가 알아봐달라고 하고 그러면 알아받을 수도 있고 우리 골프협회니까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뭐 주장하셨던 뭐 내가 걔를 골프장을 무료로 데리고 간다든지 옷을 사 입으시다 그럴 이 하던 이유가 없죠. 사장님이 아니라 이제 후원 협찬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후원을 해줘요? 우리 쪽에서? 골프협회에 어쨌든 뭐그 스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스폰서가 있어요?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는 후원이고 뭐고 쪼이래지고 한 적이 한 번이 없으니까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 아예. 제가 좀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했어요. 괜찮아요. 왜 골프장에 요즘 그 흔히 풀뱀이라고 있죠? 네, 예. 그 여자들을 오빠 풀뱀. 네, 알아요. 여자들은 풀뱀. 돈 많은 붙여주는 그 최아가 그 그런 약간의 그 풀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남자친구의 얘기가 동거인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결국은 그 풀뱀을 이제 그 그런 남자들한테 그 붙여주는 역할을 우리 저배 사장님이 했을 거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산게 아니라 그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이거 참, 이거 그냥 넘어갈 상황이 진짜 아니에요, 다들. 잠깐만요. 어디 갔어? 그럼 물어본 거예요? 잠깐만요. 어디서? 잠깐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치아를 그 치아가 그이 골프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 풀뱀 역할을 한 걸로 일단 남자친구 얘기야 이거는. 그 왜냐면 이제 골프를 원래 안 치다가 그 골프협회 이사가 된그 6월달 이후부터 다시 골프를 집중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때서부터 골프장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프장에 나갈 때마다 동반 라운딩 한 4명 예,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이 음성 변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런 분들이 좀 덜어 있네요.
예, 우리 피디님이 아주 철저하게 음성 변조를 하면서, 그러면서 좀,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조금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배모 씨는 자기가 왜 그분한테 옷을 협찬하든지, 골프채를 협찬하든지 그러겠느냐. 그러지 않는다. 그러지 않는다. 한 적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풀뱅이 원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남자들은 소원을 두고 했던 게나 아니었냐? 그런 그 라운딩을 왜냐하면 그 골프협회 이사가 되고 난 뒤부터 그런 자리들이 많아졌으니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랬으니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회원이시라고 하잖아요. 라고 하는 여자를 알아요, 몰라요? 뭐요? 그리고 어쨌든 그 채아랑 같이 골프 치는 여자들 제가 사진들이 좀 있는데 제가 그쪽으로 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채아가 골프협회 이사되고 난 뒤에 다 보낸 사진들이거든요,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게 본인들. 전부 이렇게 혼자서 찍은 사진이나 골프장에. 이 여자는 몰라요?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이게 그 골프협회 이사가 되고 난 뒤에 주로 그 최아가 사진을 찍어서 남자친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저 이게 풀뱀의 역할을 한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남자친구의 주장이에요, 주장. 그 주장을 지금 저한테 아까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확인한 거예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니까 아니면 아니라면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아니에요. 안성국 알았어요, 알았다. 진짜 원래 그런 국회 기자분들이 원래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물어봅니다. 그게 원래 물어보는 게 기자의 역할이에요. 그거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행태만 보시면 어떤 건지 아세요? 확신에 차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뭐 우리 백사장님이 그걸 뭐 저 제가 익숙치 않아서 그러는 건데 제가 원래 말이 좀 이렇게 조금 좀 직선적이에요. 직선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왜냐면 저도 제 주위에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고, 뭐 기분이 나쁘다. 아주 나빠요, 사실은. 아주 나빠요. 제가 지금 어떤 각오를 했는지 아십니까?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 굳이 알 필요가 있어요. 예, 여기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우리 방송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예, 나오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채팅방에서 서로 다투신다거나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지금 이 제보자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좀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지금 솔직히 제보자에게 귀를 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보자의 말을 대변해 주는 채널이 있습니까? 지금 저도 사실은 굉장히 자제하고 그리고 또 많이 걷어냈기 때문에 실제로 제보자를 완벽하게 100% 대변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박경수 변호사를 통해서 언론 플레이된 내용들이 그거 사실이 아니다. 그거 사실은 일방적인 어떤 주장이거나 혹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보자가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소설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팩트 체크에서 더 나가서 누굴 공격하고 뭐 이런 상황들을 만들지 말자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 포주 같은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추정하지 마시고 또 공격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아, 이런 상황들이 둘 사이에 있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그 제보자가 스토킹을 저지르고 데이트 폭력을 했고 그리고 의처증으로 매일 괴롭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피해자가 일방적인 피해자가 첼리스트였고 그러진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치달아가고 있는데요. 짐을 안 돌려주고 있다는 주장을 갖다 계속했어요. 더군다나 3억짜리 그 첼로를 돌려주지 않아가지고 금전적으로 막 심한 손해가 있다. 그리고 그 3억짜리 첼로 때문에 담보로 잡혀서 그 첼로가 담보로 잡혀서 자기가 고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재명 빠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역시 이재명 빠죠. 성스러운 분노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서승만 TV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처음부터 짐을 가져가라고 했어요. 애초에 여러분 첫 아까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8월 1일 날너 그냥 짐 싸가지고 나가라. 우리 서로가 너무 안 맞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가 짐을 갖고 있겠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도 가져가지 않아서 감정이 상해서 중간에 돈 이야기가 오고 갔지. 돈을 받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권지영 기자의 그 취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응? 자, 권지연 기자가 이 제보자의 집에 참관인으로 들어갑니다. 제보자의 지인이더라고 하면서. 그리고 변호사가 또한분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짐을 가져가게끔 배려를 해주고, 그리고 짐이 섞이지 않게끔 확인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거기서 돈을 받았습니까? 뭐 돈을 요구한 거 있어요? 짐을 갖다가 막 오히려 본인이 자리를 피해줬어요. 이재명 빠님 너무 감사합니다. 와. 보람이 있네요. 예. 방송을 하고 있는. 생각해 보세요. 어? 자기 집을 비웠어요. 당신 얼굴 보면은 싫다. 그러니까 당신이 없어야 나는 가져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얼굴도 보여지지 않게 옆에 나와서 마주치지 않게끔 하면서 자기 집인데. 자기 짐인데, 그 짐을 갖다가 이리저리 다 뒤지고 찾아갈 수 있게 다 배려를 해줬습니다. 실제로 제보자는 제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 첼리스트가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위자료까지 내줍니다. 위자료는 다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혼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도레미송님, 성수님, 강 기자님, 제보자님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짐을 사실은 첼리스트가 가져가서 둘 곳이 없었던 겁니다. 본인이 방을 구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짐을 안 가져갔던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이 제보자와 함께 기거하던 그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세금 등등을 일부 같이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친구는 이미 이사를 해버립니다. 9월 달에. 그런데 제보자는 아직도 이사를 못해요. 그 와중에 보증금은 지금 명도 소송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게끔 다 소송도 이겨놨는데 돌려받지도 못하고 있어요. 8월 달과 지금과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전세가 안 들어와요. 제보자가 나쁘게 마음을 먹었고 해코지를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욱하는 마음이 있어서 서로가 다투다가도 나중에는 첼리스트한테 다 맞춰주는 건 아닐까요? 그거는 뭐 각자의 주장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십시오. 21일이 내일이야. 9월에도 조건 없이 짐 가져가려고 했고 이번에도 가져가려고 했는데 읽고도 씹냐. 9월에 너짐 때문에 새로운 집 계약이 날라갔다. 9월에 이미 친구는 나갔어요. 24일 이사야. 내일까지 안 가져가면 짐 소유권 포기하는 걸로 알게. 그런데 노트북하고 하드는 왜안 돌려주니? 몇 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분명 21일 날 찾으러 가라고 했고 거부한 건 너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 전에 그 12월 3일까지 짐을 안 가져가요. 12월 3일에 드디어 그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그리고 알아서 다 챙겨가게끔 하고 그렇게 한다니까
들어와서 짐을 가져가고 그때 권지영 기자가 창관인으로 들어가서 녹취를 합니다. 거기서 당연히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다 증언을 합니다. 왜? 있었으니까. 그런데 무섭고 떨리고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특히 의붓 오빠들이 절대로 확실한 물증 없이는 나서지 말라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보자 때문에 이혼했다는 주장. 그렇지 않았어요. 첼리스트의 남편, 첼리스트의 남편은 실제로 이 제보자와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하고는 큰 감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다른 그런 어페어가 또 있어가지고 시어머니로부터 이제 집을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때 여러 가지 도움을 제보자는 줬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모든 걸 용서해 줄 테니까 들어와라 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고요. 이혼 위자료 소송을 했고 그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신 내준 게 제보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간남이 있어서 상간남을 갖다가 고소했다면 훨씬 더 돈을 뜯어낼 수 있었겠죠. 그거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런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 지금은 다르게 됐지만 8월 중순 이후 9월 고 사이 그때는 이런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보세요. 비가 많이 쏟아지던 8월. 그때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자, 이건 4월 22일 날, 첼리스트가 손편지를 썼던 내용입니다. 이 손편지,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손편지를 보면서, 4월 달이에요, 4월 달. 지속적으로 의처증 3년, 지금 이두 사람은요, 3년을 살았어요. 2020년부터 살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전에 2년 동안에 그런 의처증과 폭력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이런 편지를 2022년 4월 22일에 쓸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 많은 부분을 덜어냈고요. 솔직히 이 방송을 아마 제보자도 보시고 계실 텐데, 그 많은 부분을 덜어낸 것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의 진짜 10분의 1도 제대로 안 해서 속상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으로 제보자를 대변하는 그런 내용들의 방송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제보, 이와 관련해서 다른 제보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청담동 게이트에 실체를 밝히기 위한 제보가 있었어요. 그 제보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준비를 해서 세 번째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제목도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까지가 제보자가 이제 박형수 변호사와 또 첼리스트한테 하고 싶었던 반박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질문과 응답을 하도록 하는 시간, 직문즉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색 들어오겠다고요? 김성수 TV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여기는 제 집인데, 아, 정말 지켜주십시오. 오늘은 정말 준비를 해서 막 처리할 것도 다 처리하고, 혹시라도 실수가 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아, 참. 또 뭐가 뭐 드러난 게 있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자, 오데비드님이 오늘 방송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방송과 관련이 없지만 허재영 기자가 김성애 씨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들었다고. 아, 김성애 씨 얘기는 좀 나중에 제가 따로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김성애 씨가 좋은 민주당의 의원이 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의원이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또 있고요. 또 생각이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만드는 것이 또한 연대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연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보자 상태가 궁금하다 그랬는데요. 제보자는 상당히 지친 상태죠. 실제로 제보하고 이제 그것도 공익 제보자가 될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제보자가 반려가 되고, 그리고 지금 오히려 지금 첼리스트가 공격을 하는 이런 상황을 상상도 못 했는데,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당혹했고 억울해했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이제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보자는 지금 자기 폰과 노트북을 포렌식을 해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조금 더 확실한 그런 녹취나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없는 뭐 윤석열 목소리의 녹취 이런 게 나오진 않겠죠. 그래도 첼리스트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방송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첼리스트를 공격해서 첼리스트가 허언증 환자라고 몰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묻고 싶어요. 그 허언증 환자라고 늘 1년 12달 그 24시간 동안 거짓말을 합니까? 심지어 윤석열도 정말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매번 거짓말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정말을 참말을 얘기를 하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 냉철하게 따져보자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왜 할까요? 자기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되거나 혹은 자기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 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 김건희 같은 경우도 분명히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첼리스트가 이 내용을 거짓말을 하게 돼서 얻는 이익이 뭡니까? 뭐, 남자친구가, 아까도 보셨지만, 뭐, 사람을 갖다가 막, 공격한다거나, 뭐, 추궁한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세부에 가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아도 그냥 그걸 그냥 감싸고 넘어가는 겁니다. 실제로는 큰 오빠나 거의 아빠 같은 그런 심정으로 첼리스트를 대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여러분들 저그 녹취를 다 들어보셨겠지만 자기가 경험한 어마어마한 일을 그 어마어마한 일을 큰 오빠나 이런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너무너무 자부심이나 자랑 때문에 마음이 가득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 거기서 윤석열 봤어. 한동훈도 있었어. 내 반주에 윤석열이 노래를 했어. 이게 거짓말로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때와 거짓말을 하지 않을 때 이거를 제보자는 가늠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가늠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세 번째 방송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분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진실이라고. 진실이라고 얘기했고 아주 일관되게 얘기했어요.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눈으로 본 것이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제 살짝살짝 착각이든 혹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든 100% 들어맞지 않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100% 드러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를 탄핵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내가 기억이 조금 안 난다고 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부정되어야 되는 게 아니듯이 지금 이 첼리스트가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남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했던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현재 증언했던 내용들을 전부 탄핵할 수는 없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김성수 TV가 더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지금 동시 시청하시는 분이 거의 3,000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좋아요 숫자가 2,700이 안 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김성수 TV가 더 든든한 영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탐사 보도를 계속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할수 있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지금 멤버십이 김성수 TV 지금 총 503명, 503명의 멤버십 회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멤버십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면 그것을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용기 있게 할 말은 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아요 숫자가 2,800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구독자 숫자가 지금 18만 7,499명이네요. 아, 조금 더 끌어올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멤버십이라든지 또 슈퍼챗이 많으면 노딱 같은 것도 피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아, 한동훈이 무섭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동훈이 분명히 지금 하는 모습들을 보면 무섭겠죠. 그런데 한동훈이 첼리스트한테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솔직히 첼리스트가 정확하게 나는 당신을 봤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확히 봤어요.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한동훈은 자기가 있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화 뭐 나는 세상에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차 운행일지를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안쓸 리가 없어요.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겠죠. 안 보여주려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숨기고 있죠? 자, 그때 운전기사가 특근을 했다면 특근 비용을 정산에 받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더 탐사에서는 특근 비용을 공개하라. 그랬는데 공개를 못 하겠답니다. 그런 식으로 알리바이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첼리스트가 어떻게 공격을 당하겠습니까? 공익 제보자를 따내고 당당하게 싸울 수 있게 있기만 한다면 한동훈한테 해코질 당할 일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어정쩡한 상태로 존재한다면 누구든 공격하기가 쉽겠죠. 누구든. 아, 우리 대혜연님께서 500명만 채워달라 그러더니 갑자기 500명이 넘었는데 또 욕심을 부리느냐 이랬는데 욕심이 아닙니다. 저 멤버십 갖고는 정말 단 이런 한 장도 제가 저를 위해서 쓰지 않고 실제로 지금 제가 유튜브 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인건비 내고 장소 그 운영비 월세 뭐 이런 것들로 다 나갑니다. 그리고 출연료 우리 패널들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출연료가 꽤 많이 나갑니다. 넉넉히 드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가서 고민이 많습니다. 패널을 줄여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호님, 한동훈은 지금 첼리스트를 공격하지 못한다. 왜? 자신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는 첼리스트는 TV 조선을 통해서 돕고 있죠. 김경민님, 그럼 옷 협찬은 누가 한 거죠? 정치인인가요? 그것까지는 우리 캐지 맙시다. 그렇지만 누군가로부터 협찬을 받았고, 그게 자기가 말했던 그 내용과는 달랐다. 요즘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다는 말 정말 거짓말이죠? 납세자가 세금 쓰인 내역을 보여달라는데 왜안 보여주느냐? 맞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보자님께서 트윗에 다섯 가지 올린 증거가 있다고 올리신 거는 아니고요. 그런 증거가 나오면 당신들은 인정을 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증거들을 첼리스트도 그랬고, 또이 제보자도 그랬고 찾으려고 노력했죠. 첼리스트 같은 경우 보세요. 이 제보가 딱 터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의붓 오빠를 보내가지고 그 공간에서 공간 주변에서 CCTV를 뒤졌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CCTV를 왜 뒤졌겠어요? 그렇게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좀 아직까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주변에 있잖아요, 솔직히. 그 주변에 있는 차들의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잡힐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게 중요하느냐? 지지율이 폭락해야 돼요. 지지율이 폭락하고 한동훈이 잘려나가고 이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면 제보자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증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 소울 양양님. 이렇게 사생활을 닦으면 첼리스트가 다시 용기 낼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저희 진짜 사생활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젤리는 이쪽으로 안 오겠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이미 갔다고 봅니다. 조선일보랑 손잡으면서 기대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지지율이 왜 상승하냐고요? 아니, 지금 온 신문들과 그리고 또그온그 댓글 조작장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지지율을 갖다 올리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예상보다 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김홍기님 말씀도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포렌식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박기숙님, 변호사가 문제다. 그 변호사를 누가 대줬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더 탐사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더 탐사는 김앤장 변호사가 배모 씨에게 그렇게 접촉을 했었다. 그것도 김앤장 출신의 변리사였나요? 변리사가 이제 어떤 접촉을 취해왔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밝혀냈잖아요. 김앤장은 왜 갑자기 여기 뛰어든 걸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자신이 연루돼 있으니까 그렇죠.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른 장소에 다시 돌아온다. 지금 이 상황이 결국 돌아왔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대략 한 14분 정도 더 질의응답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목이 너무 그 바삭거려 가지고 뭐 마실 거라도 잠깐 갖고 오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좋아요 숫자 3,000명을 넘겨주십시오. 진짜 저번 방송처럼 좋아요가 5,000이 넘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은하미소님, 첼로님,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얘기하고, 민주당원이었던 채아가 쉽게 정치 색깔이 바뀔까? 사실은 제보자님이 말씀하셨지만, 애초부터 그렇게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분은 아니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아 씨는 제보자와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그 과정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을 뿐이고요. 애초부터 뭐 민주당에 계속 뭐 이렇게 지지를 하고 이러던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미 지난 7월 24일 녹취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7월 24일 녹취를 통해서 뭘 확인하셨습니까? 문무일 총장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7월 24일 그 보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 최근호님 트윗에서 알던 분이시군요, 최현님을. 그러면 최근호님은 혹시 최하님이 하는 스페이스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대선 때는 열심히 지지를 하셨다고, 예. 근데 그 스페이스는 안 들어갔었던 거군요, 예. 그 스페이스를 1월서부터 만드셨고, 그리고, 예. 거의 지금도 거의 스페이스를 최근까지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스페이스 안에서 그러면 한 번이라도 내가 사실 거짓말을 했어. 혹은 뭐 이게 뭐 밝혀질까 봐 두려워. 이런 얘기를 했었을까요? 스페이스는 일종의 음성 채팅입니다. 그래서 트위터에서 제공하는 음성 채팅 서비스. 뭐, 그, 카톡에 있는 보룸인가요? 예. 보이스룸과 비슷한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SKP님 정보 요구를 했는데 부존재라고 나왔대요. 부존재. 이야, 나불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은데 좋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첼로 씨가 정치에 관심이 없었음 윤상현을 알 리가 없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글쎄요, 윤상현처럼 유명했던 사람을 정치에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모를까요? 아마 그 박근혜 그 대통령을 누나라고 불렀던 그런 사람인데, 관용 차량, 차량 이제 안 쓴다고요? 아, 안 쓰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아, 전 몰랐다고, 저도 몰랐다고. 오. 마음하라님, 너무 힘듭니다, 요즘에. 진짜 제눈 보이시죠, 눈. 아, 제가 잠깐 제 몰골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눈이 퉁퉁 부었어요. 잠을 못 자요. 저도 사이버 불링 피해를 입은 다음부터 잠을 좀못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 제 방송을 갖다가 지금 혼자서 몇 개씩 준비를 하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니까 심야 시사는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심야 시사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이게 그냥 단지 재밌다는 게 아니라 정말 힘받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 저와 함께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구나. 저를 뒤에서 등 떠밀어 주시는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뉴스타파 같은 경우 소송을 해가지고 그걸 해냈죠. 아마도 다른 소송들 갖고 좀 다양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메이크업 지대로 받으셨네요. 그런데 예, 오늘 지대로 됐습니다, 메이크업이. 괜찮으세요? 이쁜가요? 아직까지 메이크업이 안 풀려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야 목소리도 좀 살아나는데, 참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로이백님. 뽀샤시하다고. 제보자님 힘내세요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정말 제보자님 힘내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으시니까 좀 기운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악몽을 꾸셨다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시는데, 아, 마음이 그냥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사실은 뭐 나이가 저랑 비슷해요. 비슷한 연배라서. 그래서 공감 가는 것들도 많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빠 두 명이 박경수한테도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하시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박경수 변호사도 아마 모든 걸다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면에 도움되는 음악 같은 거 틀고 자면은 도움이 된다고. 제가요, 잠을 들기는 잘 들어요. 들기는 잘 드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깨는 그런 상황들이 최근에 많아졌습니다. 사이버 불링 피해죠. 귀염뽀짝님, 엊그제 새벽까지 시청한 다음에 잠을 못 이루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청담동 게이트 동백아가씨 사실이에요. 녹취록을 들어보니까요. 맞습니다. 성수대교 붕괴되던 날. 아, 기억하고 계시네요. 도레미송님, 만원 릴레이. 어우, 감사합니다. 이야, 이렇게 릴레이를 갖다 또 해주시니까 진짜 기운이 나네요. 예. 한번 몇 분이나 릴레이 동참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예. 더 탐사가 자기를 공격해요? 무슨 개소리를 합니까? 정말 개처럼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본인이 뻔히 그 정천수 데리고 그 인터뷰를 하면서 공격을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어? 저한테도 쥐가 먼저 공격 시작했잖아요. 허위사실 유포하고 말이야. 아우, 쇼콜레이드님, 너무 감사합니다. 유럽에서 오는 특별한, 유럽에서 오는 특별한 그런, 슈퍼챗이었습니다. 은하수님, 감사합니다. 은하수님, 고마워 해주셨는데, 너무 좋네요. 예. 이희숙님, 고맙습니다. 만원 릴레이. 이야, 진짜 기분 좋은데요? 아직까지 동접자 수도 2,400명 유지하고 계시고요. 제가 사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음악을 못 들었잖아요. 이성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가 꼬였는지. 공진님, 고맙습니다. 이야, 멋집니다. 3만, 2만 원만 더 들어오면 30만 원이 넘어가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제가 만든 김성수 TV에서 다시 리메이크를 한 아름답게 보이는 위성과 또 자, 우리 가볼까? 이두 노래 때문에 저작권 위반이 걸려가지고. 아니, 내가 저작권이 있는데 무슨 저작권 위반이 걸리냐고 그랬더니 뭐 지금 대행을 해주는 회사가 그걸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행해주는 회사를 통해서 우리 이동빈 음악 감독님이 소개했던 회사인데 그 이동빈 감독님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갖다 풀고 있어서 당분간 노래를 못 들려드릴 것 같아서 어떡하죠? 당분간 노래를 좀못 들려드릴 것 같아요. 며칠간은 최소한. 아, 속상해요, 진짜. 마지막에 딱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당근님 감사합니다. 송스대 화이팅 했네요. 마지막으로 우리들 아주 어릴 적에는 한 가지씩 뭐 이러면서 같이 부르고 그리고 후렴구 같이 부르고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참 벤자민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이브를 하라고요? 차라리 용서할 테니까. 아마추어니까. 아, 마음의 결리 너무 감사합니다. 라이브, 예. 라이브도 좋죠. 근데, 이 자, 우리 가볼까라는 노래는 은근히 또 어렵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이제는 우리도 희망을 가져보자. 더 이상 남에게 자신을 맡기지 말고. 예, 이 부분인데 못 올라가요. 예, 라이브로 힘듭니다. 희망님, 예, 팩트 폭행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도전하는 동안 또몇 분이 빠져나가셨네요. 이렇게 웃음을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 그래도 웃음을 드렸네요. 전체적으로 슈퍼챗도 30만을 돌파했습니다. 쪼리님, 감사합니다. 항상 귀티만 하다가 챗만 가끔 보내신다고 기운 내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쪼리님, 귀팅하고 계시면 이렇게 귀팅합니다라고 해주시는 그런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진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너무 예, 힘이 납니다. 아니, 유기농 수도사님 아직까지 안 주무시고 계셨네요. 예. 늘 행복한 생각만 할수 있는 날이 오겠죠.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가흔님인가요? 이가현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가현 이름 너무 예쁘네요. 서훈님 감사합니다. 예, 미국에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지금 설득 좀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예, 달러를 보니까, 아우, 눈이 번쩍 뜨이네요. 예. 제가 진짜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윤석열 성대모사로 동백아가씨 부르는 거, 그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피디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우리 피디님의 그 기타 반주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에이, 일수 없이 수많은 밤을 뭐 이런 식으로 윤석열의 목소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내면서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안 도와주세요, 피디님들이. 성대모사 절대 금지라고. 아니, 좀 그래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이, 성대모사를 좀 준비하는 게또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귀엽게 봐주십시오. 그렇죠, 밝혀지죠. 국민들이 방송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 고개를 좌우로, 거기를 좌우로 하면서. 안 지금 나 승관이 형 때문에 진짜 안진걸 성대모사 누가 그걸 누가 확인할 거야 누가 어? 저도 그리고 비슷하게 한다 여러분 안진걸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정도는 저도 할수 있어요 큰터사랑님 릴레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서승만 박사님 앞에서 주름 잡았다고. 에휴. 뭐, 승만 형님이 저보다 좀 성대모사를 잘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예,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예. 자기만 아는 사람 성대모사 하는 거, 그거 뭐, 야, 솔직히. 탄핵 빨리 가자. 박기숙님 너무 감사합니다. 앉은 걸 독특하지. 예, 독특하죠. 자, 여러분, 내일, 저희 12시에 방송이 있습니다. 내일 12시에 방송이 있으니까, 승만 박사님 통화로 해야 돼. 예. 12시에 방송이 있어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제가 너무 피곤해서 내일 파격수단은 녹화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파격수단은 못하고 대신 저희 녹취록들을 좀 제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녹취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리려고 하다가 못 들려드린 녹취록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데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부디 우리 제보자님이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되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번 준비하는 세 번째 시리즈. 제목은 달라집니다. 스페이스에서 과연 첼리스트는 진심을 어떻게 전했나. 요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스페이스에서 첼리스트가 얘기했던 것, 꽤 많은 양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진실을 알리고자 했는지, 본인이 스스로 제보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제보자님도 증언을 하고 있지만, 7월, 그때가 25일쯤이래요. 7월 25일쯤에 제보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때 당시에 제보자가 첼리스트를 다독이면서, 지금 하면은 힘들다, 이러면서 나중에 정말 용기가 났을 때, 제대로 할수 있을 때 하자, 이러면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내용도 녹취가 원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이해하시고, 지금 누구를 공격하기 전에 이 상황을 제대로 이제 주변에 알려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자, 김성수 이제 물러가고요. 여러분, 김성수 TV 오늘로 지금 구독자가 18만 7,500명이 넘었습니다. 빨리 18만 8천 가고 20만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께서 좀잘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물러가겠습니다. 물러갑니다. 오늘은 노래를 못 틀어드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을 배웅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긴 하루 지나고 언덕 저편에 빨간 석양이 물들어가고 놀던 너희들은 아무 걱정 없이 집으로 하나 둘씩 돌아가는데 나는 왜 여기서 있나 저 석양은 나를 태우고 밤이 내 앞에 다시 다가 오는데 잠다 깬다고요? 예,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맙습니다. 예, 숨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물러갑니다.